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어젯밤 사이 완주 19.5, 남원 8.5, 전주에 6.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비는 오후부터 밤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비로 인해 아침에는 지난 6.5도, 전주가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평년보다 7도가량 낮은 12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지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고 휴일인 모레와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가 폐기물의 내용물 검사를 다시 강화하면서 지난해 말에 이어서 다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2017년도 반입수수료는 지급하더니 지난해 반입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주민들이 오락가락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쓰레기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차량들이 제때 처리시설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변 주민들이 내용물을 엄격하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며칠을 더 가면 전주에서 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전주시가 주민지원금인 반입수수료 6억 원을 제때 주지 않아 내용물 검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도 반입수수료 6억 원은 지급하더니 2018년도 반입수수료를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1월 달인가 줬어요, 돈을. 그래서 빨리 나눠줘서 주민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4월이잖아요. 오늘 4월 25일이잖아요.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전주시는 2017년도 반입 수수료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리사이클링타운 옆 주민들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약한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달리 리사이클링타운의 경우 현금 지급이 명문화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18년도 현금 지급을 미룬 채 결국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그 논란의 소지도 있고 이제 이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했다.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지금 법제처에 의뢰해놓고 이런 부분을 방침이 정해지면. 리사이클링 타운이 가동된 건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미 2년 전에 현금 지급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해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매듭짓지 못한 채 2017년치 현금을 지원했다가 2018년도 현금 지급을 미루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면서 또 쓰레기 대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고가의 MRI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기종 선택이었는데 복잡한 셈법과 저울질이 이어지더니 결국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MRI 장비 구입을 앞두고 진안군 의료원이 고민한 건 기종 선택입니다. MRI 장비는 자기장 세기에 따라 1.5 테슬라와 3.0 테슬라로 구분되는데 선명도와 촬영 속도는 고사양의 3.0 테슬라가 가격과 유지비 측면에선 1.5 테슬라가 더 유리합니다. 문제는 엉뚱하게도 예산이 넉넉해서 발생했습니다. 국비 지원 10억 원에 진안군 예산 10억 원까지 더해 모두 20억 원의 예산이 마련된 건데 이 돈으론 1.5 테슬라와 3.0 테슬라 두 기종 모두 구매가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안군 의료원은 오랜 저울질 끝에 결국 1.5 테슬라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도에 신청할 때 1.5 테슬라였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저기 여론들이 3.0 테슬라를 샀으면 좋겠다. 변경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된 거예요. 기능 보강 사업 뭐 시행 지침인지 그 지침대로 자기들은 했다고 그러니까. 1.5 테슬라 기종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옵션을 더해 사양 차이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곧바로 반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3.0을 살 수 있는 돈을 줘놓고 1.5만 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들을 모았으면 좀 더 힘있게 보건복지부한테 요청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논란이 가열되자 차라리 국비를 반납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울진군 의료원은 국비를 반납하고 지자체 예산으로만 3.0 테슬라 기종을 구매했습니다.
16억, 20억 사이 3.0 기본 사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경구 지원을 받지 않고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최신 기종인 3.0을 사는 것이 타당하고 9월까지 장비 도입을 마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 고가 의료 장비 구입을 두고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재개발로 소송 중인 민원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 공개를 거부해 민원인의 거센 반발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국공유지 비율까지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공유지 비율을 알지 못했던 민원인은 건설사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집중 취재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던 건설사는 지난 2016년 토지를 팔지 않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건설업체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대지 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할 경우 법원에 나머지 5% 대지에 강제 수용을 신청하는 이른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세 건의 소송을 통해 사실상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갔고 1심에서 두 건의 소송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2심 자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개발 아파트 대지 내에 건설사가 확보하지 못한 346제곱미터의 국공유지가 있었던 겁니다. 1심에서는 건설사가 국공유지를 확보한 걸로 알려져 건설사의 대지 확보 비율은 95.93%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국공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게 드러난 2심에서는 건설사의 대지 확보 비율이 93.05%로 떨어집니다. 같은 2심에서 건설사가 매도 청구권의 요건인 대지 95%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건설사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미확보된 국공유지가 있었다는 게 건설사 매도 청구권의 자격을 따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국공유지의 면적을 알기 위해 전주시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전주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 민원을 넣자 전주시는 마지못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처음부터 국공유지 면적이 공개되지 않아 토지주들이 1심을 불리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택법 같은 거를 어떻게 알아서 거기에 국공유지를 어떻게 찾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도록 방조하는 거예요, 관이. 전주시는 국공유지 면적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주민들이 원할 때 서류를 통해 바로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국공유지는 누구한테 바로 알 수 있는지 모르고 굳이 저희가 이걸 했을 때 저는 바로 현황을 공개해줬고요. 전주시는 해당 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 공개를 거부했다가 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주문을 받았고 국공유지 비율도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 역시 공개하라는 권익위 주문을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민원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원인은 2년 넘게 힘겨운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북한군은 물론 우리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이 전북에서만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는 미흡했고 그나마 중단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임실 청웅면의 한 폐광산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우리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500여 명이 묻힌 곳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정부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로 전북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힌 민간인 희생사건은 23건. 희생자 규모는 1만 2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희생자가 10만 명에 이른다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실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쉽게 말해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만 해서 발표를 했던 거 아닙니까? 문제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낮잠을 자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가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면담과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지역과 사건별로 희생자 규모와 진상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유형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과제나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이번 조사가 70년 동안 묻혀있던 억울한 희생이 드러나 과거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시작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수소시범도시 3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울산과 여수, 아산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함께 나섰는데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을 찾아 수소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잠재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소버스에서 내립니다. 방문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입니다. 앞서 이 총리는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도 둘러봤습니다. 이 총리는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관련 산업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총리에게 전주시와 완주군이 정부의 수소시범도시에 선정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소시범도시는 석유와 석탄 중심의 에너지 공급을 수소와 전기로 대체한 친환경 도시로 주거와 에너지, 운송 등 도시의 전 분야를 수소산업이 이끌게 됩니다. 전주와 완주는 수소산업과 관련한 연구와 지원, 생산 등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의 생산 기반과 전주시의 소비 기반을 잘 융합된다고 한다면 완주 전주가 수소 경제 시범 도시로 꼭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총리의 방문으로 올 하반기 수소 시범 도시 선정 작업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공간인 정읍시 고부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동학울림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남원 공설시장에서는 야시장이 열립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장소인 정읍시 고부면에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동학울림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센터에는 요리, 댄스 등 문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다목적 강당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고부 역사문화관도 마련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이곳 정읍 고부를 찾은 많은 탐방객들에게 혁명의 역사와 의의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원 공설시장에서 야시장이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 월매 야시장에는 김부각, 수수부꾸미 등 향토음식을 비롯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꽃걸음 빛바람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임실 옥정호 요산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노란 갓꽃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수몰민의 애환을 담은 사진전과 임실 필봉꽃 공연, 향토 먹거리 장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 택시 요금이 다음 달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군산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운송 원가가 올라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롯데가 아닌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종합경기장을 숲과 시민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으려 한다며 재벌에 특혜를 주는 개발 사업은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